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입니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스프렁키, 사실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셨나요? 아르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은 그 스프렁키 비밀을 알아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친구들은 여기에 나오는 요 친구들 뿐이죠. 오렌이라던가 아니면 터너라던가 아니면 핑키라던가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 그리고 블랙을 넣으면 빠랑 다크모드가 열리게 되면서 무서운 친구들이 나오게 되죠. 둔둔둔둔둔둔둔. 여기서 막 생존자를 알아내고 노래를 만들고 이런 게 스프렁키의 매력점이었는데, 사실 여기엔 숨겨진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으로 돌아와주고요. 우리는 이제 간단한 코드를 입력해 줄 겁니다. 어른이 코드 입력할 데가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스프렁키 딱 들어와서, 자, I'm so spronky 라고 적어주시면 개상한 웃음소리가 나오면서 비밀 친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뭔가 자석 같은 게 하나 있죠. 자, 나보면 뾰롱 어라! 뭔가 웃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는 인크레디박스에 있는 원래 친구를 스프렁키 버전으로 바꾼 친구예요. 막 이러죠. 자, 얘 넣어주고 다음 친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레 이... 노래가 이제 요 괴랄한 음악과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스프렁키 원작자라서 그런지 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헤드셋 놔주게 되면 오라. 얘도 기본 스프렁키. 네, 그러니까 인크레디박스에 있는 원래 있는 캐릭터를 스프렁키 버전으로 바꾼 거고요.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도트 버전으로 바뀌는 게 매력적이네요. 역시 원작자라 그런지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자, 마지막 친구인데요. 요 빨간 모자 친구 넣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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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랩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요 친구 외형도 원래 있던 인크레디박스 친구입니다. 자, 원래 있던 친구들을 스프렁키 버전으로 바꾼 건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 와, 벌써부터 좋은데요? 두두 삼판 가만 삼판 가만 전달 드릉 빠빠빠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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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르르 바르르 바르 바르르 바르르 바르 두루루 두루루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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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뱀 바르바름 뱀뱀뱀. 야 노래가 너무 좋은데? 루 짠판 빰빰빰. 뚠뚠뚠. 와 이거지. 여러분 보셨나요? 새롭게 나온 스프렁키, 그러니까 시크릿, 비밀, 숨겨져 있었던 스프렁키 친구들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보았는데 와 엄청났죠 여러분? 근데 잠시만, 스프렁키의 매력 포인트는 뭐죠?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나와주다가 블랙을 넣어주기만 하면 갑자기 무섭게 변해버린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게임이었죠. 자, 여기 위쪽에 4명의 친구들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눈인 것 같은데. 허! 오! 야, 눈을! 야! 와, 실화야? 눈 아래 뒤로 넘어가서 입 안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엄청난 드럼 비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 왜 사진 갑툭튀 나와 지금 장난 아닌데? 실화임? 어? 이 절에선 아무것도 안 하나? 어? 와! 야, 겁나 무서운데요? 갑자기 냅다 갑툭튀를 해버리는? 얘는? 와! 눈알이! 야 이게 뭐야? 뭐 아이들이 약간 뛰어내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잠시만 이거는? 와 새로운 비트가 나오네. 이건 웬다 아니냐? 웬다 얘잖아. 얘 약간 이상한 버전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일단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Okay.
오케이. 야, 사진이 계속 바뀌는구나. 와, 잠시만. 나갈 때 너무 무서운데? 와, 아무렇게나 넣어도 너무 좋다. 비트를 넣는 게 되게 좋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프렁끼 숨겨져 있던 4명의 친구들 한번 리뷰해 보았는데요. 야, 이 친구들 역대급으로 무섭고 정말 좋은 노래였고요. 와, 앞으로 좀 애용해서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들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는지 영상에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더 재미나고 멋있고 유쾌한 스브롱키와 기타 등등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랴바랴바.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